안녕하세요 여러분, 릴리시온입니다. 네, 저는 지금 대공원역에 나와 있는데요. 와, 오늘 학원 가기 전에 딱 보니까 4호선 주둥이가 드디어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뛰었었는데 제가 못 잡았거든요. 오늘은 뛰기 때문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어딜 가나 마스크 착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딱 마침 학원 가기 전에 딱 보니까 주둥이가 뛰고 있어요. 37편성. 제가 주둥이 첫날에도, 뛰는 날 첫날에도 제가 잡으려 했는데 이게 퍼져가지고 못 잡았어요. 그때는 17로 바꿔치기 했더라고요. 교체했더라고요, 열차를. 와, 대공원역 진짜 오랜만이다. 예전에 스크린도 없을 때 되게 자주 왔었는데, 네, 저기 보이는 저 열차는요 다른 열차인 것 같고, 저거 다음 열차가 주둥입니다. 평촌 도착한 거. 아, 출발한 거. 인덕원 접근 저거. 저겁니다. 이번 열차가 아닌 다음 열차를 타야 되거든요. 네, 이번 열차는 아니고요. 다음 열차를 이제 타야 됩니다. 네, 주둥이 열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열차가 이제 주둥이고요. 주둥이 열차를 탔고요. 와, 역시 제가 1호선 31편성을 타봤어요. 주둥이 열차 그거랑 다를 게 없네요. 그냥 4호선 도색이고 4호선에 뛰고 있는 거가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파란색이에요. 1호선 주둥이는 회색인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여기에 주둥이니까 있겠죠? 네, 일단 신차라서 굉장히 깨끗하고요. 동작역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편성이네요. 고맙습니다. 부동음이 신기해서 봤다. Attention, please. 이번 역은 평창 동작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운전입니다. 9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립시다. 우와, 아쉽게도 앞부분은 못 보겠네요. 우와, 드디어 4호선에도 신차가 출발.
반달새. 아,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